그리고 다시 반대편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검은색으로 도색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신 강인호님 칠하고 있습니다. 라카로 해도 되지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쿠프레이샤를 이용해서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콤프레이샤가 공기가 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뿌리는 그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색이 아주 잘 뿌려진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냥 뿌리는 것보다 콤프레이샤에 압력을 넣으면서 골고루 뿌려지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뿌리기에는 이것만한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해 보네요.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희 오래된 차가 새 차로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요. 다 완성이 됐을 때 얼마나 멋지게 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부분도 이렇게 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으로 장인 어른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답게 너무 깔끔하게 잘 하시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밑에 부분은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범퍼가 깨진 부분인데 퍼티 작업을 다 해서 이 부분을 다 마감을 하고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만든 부분이 여기인데요. 아예 없는 새 것 이 흔적이 없어졌죠. 정말 퍼티 작업도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페인트가 칠하기 전 여기는 안 된 것 된 거 어떻게 변할지 더 기대해 주세요. 장인어른이 한 번 더 도색을 마친 상태인데요. 페인트와 그리고 신나의 양은 페인트 2, 신나 1, 100대 50으로 섞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뿌릴 때는 한 곳에 뿌리지 마시고 살짝 좌우로 움직이면서 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한 번 하고 다시 좀 말랐다가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면 되시겠고요. 거의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고 여기가 좀 차 모양 자체가 우러진데 여기가 조금 흐른 것 빼고는 대부분 흐르지 않고 도색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페인 부분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없으려면 퍼티 작업을 더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보시면 이렇게 색이 아주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잘 도색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어떠세요? 이제 조만간 새 차로 변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죠? 비닐만 벗겨내고 바뀐 모습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보시면 멀리 보면 이런 색이고요, 검정색은 아주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이제 하얀색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시 색칠했는데 약간 예전 색하고 좀 틀리죠. 여기는 예전 색이고 이번에 새로 도색한 하얀색,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모형은 아주 좋고요. 검정색을 새로 했는데 그 전에 하얀색인데 이렇게 검정색을 칠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전에는 여기도 다 녹이 슬어서, 여기 녹이 슬어서 이 정도 다 퍼티로 작업을 하고 다시 샤프로 문질해서 반듯하게 한 상태에서 다시 도색을 한 상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바닥도 다 이렇게 녹이 슬었는데 여기도 다 제거를 하고 퍼티 작업도 하고 그리고 다시 페인트까지 도색을 한 상태랍니다. 여기도 검정색 플라스틱을 사서 다시 도색을 하얀색으로 한 상태고요. 이렇게 도색을 검정색으로 다 했는데 어떠세요? 색이 아주 멋지죠? 아까 방금 장인어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장인어른은 태국 사람이고요, 손재주가 너무 좋으셔서 이런 것도 직접 다 만드셨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도색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하얀색, 여기 이거는 예전의 색깔이고 이번에 새로 도색한 면인데요, 이 정도 크게 녹이 슬어서 다시 녹을 제거하고 다시 퍼티로 장인어른이 입힌 다음에 다시 먼저 사포로 문질러서 똑같이 높이를 맞춘 후에 도색을 한 상태랍니다. 작년에 60만원을 주고 지금 벗겨진 부분을 다 도색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녹이 쓴 자리에서 다시 그대로 녹이 쓸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64만원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 부분은 이쪽보다 훨씬 더 적은데 장인어른이 도와주셔서 훨씬 더 재료값만 들고 따로 저희가 있는 기구로 했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더 적게 하고 아마 올해 얼마나 갈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벗겨지는 기간이요. 그리고 참고로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있는 이 보이시죠? 페인트는 자동차용이 아니라 자동차용은 구하기 힘들어서 페인트집에 가서 우레탄용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벗겨지지 않는 것을 구입해서 도색한 거고요. 보셔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색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왔죠?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직접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샀던 도르토 페인트는 이거고요. 에나멜 페인트를 샀고요. 페인트집에서요. 그리고 이 퍼티는 보시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입한 거랍니다. 그리고 사포로 이렇게 문질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릴로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저같이 구입해서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이렇게 녹슨 곳을 제거해도 괜찮으니 참조하셔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페인트가 다른 곳에 번지지 않게 붙이는 비닐이고요. 인터넷에 써서 구매하실 수 있고 지금 보니 페인트칩이나 여러 군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해도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제 아버지처럼 다시 한번 도색하는 작업을 올려볼 테니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길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